안녕하세요. 이재숙 변호사입니다. 뒤에서 받친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그 예인데요. 반대편에서 졸음 운전을 하던 드라이버 원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피해 차를 받았습니다. 피해 뒤를 따라오던 드라이버 2가 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뒤에서 피해 차를 다시 받았습니다. 피는 드라이버 1과 드라이버 2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드라이버 2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반대편에서 운전을 하던 드라이버 1이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피하지 못하고 사슴을 치였습니다. 그 사슴이 반대편에서 오던 드라이버 2 차의 앞유리에 떨어진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를 덮쳐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두 운전자를 소송했지만 둘다 긴급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해 책임을 모두 면했습니다.